어... 눈빛 교환 한번 하면 웃는다. 여기다 이렇게 맞춰주시죠. 저 잘해봐요. 칭짱 뭐 이런 느낌. 최소한 같다. 그거 빨리 빨리 느낌이 있어서 어때요? 음악 음악 제가 미래 꿀 수 있는 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고 실무적인 마케팅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저에겐 도전이자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북이 방명록도 만들고 시 대표님 시 가지고 문구 해가지고 다 일일이 적어가지고 여기 배치라든가 디자인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세련되게 됐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아 이거 어떻게 운영돼지 음악을 하고 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게 운영 자체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술가들도 많이 만나고 갤러리가 제가 아무래도 미술을 전공했다 보니까 갤러리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갤러리에 관련된 일 같은 거를 여기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거고 그렇죠. 저도 열심히 하는 게 다지만 네. 그렇게 뭐 좋았던 부분들은 뭐 좀 아무래도 동년배 나이 또래가 엄청나게 넓게 차이 나진 않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아무리 꼰대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나마 얘기가 조금은 통하는 부분들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을 다 잡기가 힘드신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캐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사회적 경제 박람회 때 이제 제가 이제 탈을 한번 써보겠다고 했다가 그렇게 더울 줄 몰랐는데 한번 썼다가 땀을 흘리고 이제 벗고 나니까 정말 탈은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거의 옷이 다 젖었지. 네. 옷이 전부 다 젖어서 거기다 여름이어서 그때 네. 뭐 자주 SNS를 본다든가 이런 걸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요즘 트렌드가 이렇다라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되게 조언자의 역할도 함께 하기도 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잘 좀 해보자. 좀 잘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시도 때도 없이 뭘 뭔가를 계속 섭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다가 중간에 딱 보면 저희가 늘 뭘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일을 할 때 사람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새로 사진 전공인데 그 전공이 아닌 새로운 분야를 일로서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스매칭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맘때 저희가 사실 이제 마케팅에 대한 니즈를 느꼈고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코니가 들어오고 나서 그 컨텐츠의 질이 확실히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저희는 굉장히 만족하고 한때 딱 필요했던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간식 좀 그만 먹고 조금 더 빨리빨리 우리 같이 열심히 좀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교육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좀 많이 사용이 돼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좀 뭔가 이렇게 사업화 시키고 하는데 좀 잘하지 않을까? 좀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대해서 그런 데서 일해보고 싶어요. 확실히 이전에 다니던 좀 규모 많은 회사보다는 좀 장단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경험 덕분에 좀 개인적으로 실력이 좀 여러모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겸 교육 갔다가 워크샵 겸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갔는데 되게 괜찮은 곳이 있대요. 되게 괜찮은 곳이 있다 그래서 딱 하니까 거기가 가족 온천인 거예요. 저희가 두 밤을 같이 잤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가까워지기도 한 것 같고 대구에 VR을 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스매칭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좋은 그 인턴을 뽑게 되었고 그리고 이 친구 때문에 이제 되게 많이 사업이 많이 성장을 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모두의 VR 화이팅! 님이 술을 안 드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안 먹는 분위기구나 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대표님이 되게 술을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새벽까지 같이 막 으쌰으쌰하고 노는데 대표님 체력이 너무 세셔가지고 결국 제가 먼저 대표님이 저 끌고 집에 가신 적 한 번 있었어요. 딱히 막 재밌고 이렇다기보다 항상 재밌었어요. 항상 초희 씨랑 일을 하면서 좀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콩맛에서 돈 버는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돈 되는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직될 수 있는 분위기를 되게 부드럽게 만드는 되게 마법 같은 내 친구예요. 여러 가지들을 시도해 볼 수 있고 합을 맞출 수 있는 그 과정을 좀 걸어주신 것 같아서 아 이런 이음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일 열심히 하고 술 마시자. 예, 술! 제가 그 굉장히 꾸미는 일을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예나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이쁘게 꾸며줘가지고 제가 그날 엄청 감동을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농업과 관련돼서 실제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예스 매칭을 통해서 희망토를 알게 돼서 일을 해봐서 재밌고 아주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일이 막 소소한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일을 해낼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예스 매칭을 통해서 예나가 와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채워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 거기까지 열심히 해보자. 하지만 저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어떤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되게 다진 선생님이 들어오실 때면 울려요. 바닥이 울리고 일을 할 때 굉장히 터프하게 막 남자들이 낑낑거리는 걸 다시 지켜보라면서 팍 울리고 그래서 제가 지어준 별명이 이제 손다르크 잔다르크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이제 손다진 선생님이니까 손다르크라고 지었습니다. 너 별명을 너무 잘 지었다. 너무 잘 지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해서 일단 제일 뿌듯했던 거는 저희가 수업을 나가면은 이제 마지막에 학생들한테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서술용으로 적는 란에 선생님 수업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 딱 적었을 때 바로 피드백이 오니까 아 내 수업 괜찮았구나 제가 내 수업 만족했구나 딱 느꼈을 때 그때 제일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예스 매칭을 통해서 이제 또 좋은 사람 좋은 인재를 이제 인재인 다진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앞으로가 더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선다르크! 저희가 이번에 외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좀 장소 섭외에서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이제 영민 씨가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도 있었고 좀 뭐 성취감도 좀 느꼈던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그때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불렀던 것 같아요. 은정 씨 도와주세요. 발로 뛰고 머리로 생각하는 일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뒤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은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스 매칭으로 온 영민 씨 덕분에 뭐 우리 회사가 많이 이득을 본 것 같아요. 인재도 좋은 인재가 와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민 씨 잘해봐요. 예. 간식 포장을 하는데 조금씩 영혼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적응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저는 처음에 올 때는 정말 잘 모르고 들어왔었는데 여기 와서 뭐 교육이나 기획 해보면서 기획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성공했을 때 성취감이나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저희 메세 팩토리에서도 그때는 다정 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다정 씨도 어떻게 보면 저희를 만나면서 메세 팩토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서로 한 단계 더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와. 다음 졸리는 못해가지고 뭔가 아니 우리.
우리 그냥 계속 만나자마자부터 일만해서 항상 좀 재밌게 일하긴 했는데 제 전공이 사회복지인데 처음 일단 왔을 때는 전공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좋았고 다행스럽게도 되게 좀 잘 맞게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만족했거든요. 되게 잘 맞게 잘 맞춤으로 서로 막 협력을 잘했어요. 저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는 백선미라고 그런 말 서로 막 해가면서 잘 재밌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 끝나고 그 수창공원에 그 밤에 쓰레기 다 주우러 돌아다니면서 그랬던 게 되게 그래도 나중에 약간 되게 여운으로 되게 생각이 날 것 같아. 그 장소에 가면 다 없어지고 그 공간을 보는데 되게 꿈같이 지나가는 그런 느낌. 자 우리 파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